문학은 삶의 꽃이다. 개간 문예지 문예빗단 제63-64 봄 여름호 문예빗단 찬가 발행인 이은집. 오늘은 문예빗단 출판 기념회 문학상 신인상 시상식의 날, 보고픈 문우님 축하드릴 문학상 신인상 수상자님들 있기에 모든 일 미루고 영등포 문화원 행사장으로 바쁜 걸음 재촉한다. 뜨거운 악수와 정겨운 눈빛으로 서로 만나서 반갑고 즐거운 우리들 문예빗단의 기쁘고 보람차고 아름다운 축제여. 문예빗단 문우님 수상자님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 열린다. 열정으로 작품을 쓰고 즐거운 만남으로 웃음꽃을 피우는 화려한 꽃밭이 되고 열린 가슴에 보람이 한가득 채워진다. 문예빗단의 문우님들과 만남의 흥겨운 시간이 흐르면 다음 행사의 만남을 기약하고 아쉬운 손 흔들며 우리는 다시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문예빗단에서 맺어진 우리들의 소중하고도 영원한 인연이여. 어제와 오늘보다 내일과 영원으로 더욱 빛나는 문예빗단이 되어라.